안녕하세요. 오늘은 황사란 유인균으로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요구르트 기계가 있으면 좋죠. 자, 요 네이버죠. 네이버에서 그 기계를 어떻게 찾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요구르트 제조기 이렇게 요구르트 제조기라고 여러분들이 적으면 여기에 뭐 별의별 그게 다 있습니다. 뭐 지마켓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쿠팡 여기 한번 가보죠. 자, 쿠팡을 보면 자 이렇게 요구르트 제조기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걸 나와 있는 걸 뭐 거의 다 사용해 봤습니다. 요것도 사용해 보고 했는데 황사란 유인균하고 제일 적합한 발효가 제일 물론 이 요구르트 제조기들이 다 좋습니다. 나름대로.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 에미데 요구르트 제조기 요겁니다. 자, 요거 한번 클릭을 해 보죠.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뭐 뒤에 평을 보면 뭐 독일제니 어쩌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요 뚜껑 밑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산맛에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요 안에 상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이제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. 이거는 1리터 짜리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1리터보다는 2리터 짜리를 저희들은 권합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2리터 짜리가 안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요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스위치 버튼 누르는 거죠. 그럼 요 불이 딱 켜집니다. 전원이 켜지면서 안에서 이제 온기가 나죠. 자, 그리고 뭐 세척하기도 쉽고 일반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이제 그 요 뭐 저희들은 뭐 요거 일반 요구르트를 넣는 거는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요 우유 이제 우유는 일반 우유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. 되는데 저희들 이제 요 요구르트 대신 황사란 유인균을 넣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발효가 잘 되죠. 요 요구르트도 보면 우유 팔 때 요구르트 2를 넣어야 됩니다. 상당한 양을 넣는 거죠. 네, 그래서 차라리 뭐 요거 넣을 바에야 황사란 유인균 두 스푼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두 스푼에도 1g짜리 두 스푼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발효도 잘 되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. 뭐 이렇게 넣고 뭐 안에 뚜껑 닫고 뭐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계 하나가 이게 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. 그래서 뭐 요 간혹 요 뚜껑이 좀 이렇게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한 그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죠. 중국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싼 맛에 그냥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고장나고 그러면 뭐 에서 이런 거는 뭐 받을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왔다 갔다 택배비가 더 비쌉니다. 그래서 고장나면 여러분들이 또 새 거 하나 이거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새 걸 사시면 되죠. 요 적혀 있습니다.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요게 이제 저희들 유인균 그 를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요 기계가 조금 제일 잘 됩니다.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요놈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여기 옆에 뭐 이제 청국장 뭐 저것저것 하는데 요거 말고 요걸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죠. 요렇게 해가지고 뭐 장바구니 담기 아니면 바로 구매 이렇게 눌려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구매하는 게 좀 어렵다. 아, 나 이거 힘들어서 가겠다 이러면 젊은 사람한테 시키면 되죠. 젊은 사람들은 쿠팡으로 주문하는 걸 금방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정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 대신 주문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요구르트 제조기 구입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요구르트 제조기 이렇게 치면 쿠팡이 나옵니다. 그 쿠팡 가가지고 다시 또 요구르트 제조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요 회사께 나온다. 여기 뭐 이제 독일 거라고 적어놨는데 요 적히 있습니다. 요거 뭐 독일이라고. 근데 안에 뭐 부품 뭐 중요 부품 몇 개가 뭐 독일 거겠죠. 실제로는 중국산이다. 그래서 조금 좀 허술하고 뭐 그런 거는 있어도
싼 맛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어떻게 구입하는 거 알겠죠? 자, 감사합니다.